내 안에 있는 것이 말로 드러난다, 드러낸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는다를 말하고 단물을 내는 샘은 단물을 내고 짠물을 내는 샘은 짠물을 낸다. 를 말합니다. 사람을 나무와 샘으로 비유하면서 사람의 말이 열매와 같고 또 샘에서 나오는 물과 같다를 말합니다. 그 혀를 통제하라 다스리라 믿는 자다운 말을 하라를 말해요. 같은 차원을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이 독사의 자식이고 바리새인이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한 것을 쏟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의 잘못이 뭐냐? 예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말로 회방을 해요. 그 말은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 자식이라 말합니다. 안에 독사가 마귀가 들어있기 때문에 하는 말마다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곧 자기 안에 있는 것이 말로 드러나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러자 바리새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 원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으시는구나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니까 말이 안 되는 궤변으로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게 말이 되느냐 누가 자기 편이 자기 편을 쫓아내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독사의 자식 열매로 나무를 안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정죄함을 받는다 이에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이 마른 자, 장애인으로 살아온 사람의 손을 고쳐 주십니다. 그러자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안식일법을 어겼다고 비방합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 중에 돈과 연결되는 돈이 주제가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웃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든.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든 병을 고치시든 귀신을 쫓아내시든 바리새인은 늘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전도 설교 또는 전도를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렇게 조롱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다른 종교를 존중 안 한다. 다른 종교 믿으면 지옥 간다고 말한다. 사람을 사귀어도 전도할 목적으로 사람 사귀는 거다. 비방합니다. 시간 내고 정성 내고 그 인생 위해서 잘 되라고 전도하는 건데도 기껏 전도하고 듣는 말은 욕먹는 소리만 들어요. 이 뉴저지에 장애인 사역하는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 목사님이 대표고 기독교 정신으로 하는 그 단체 목사님을 이제 그저께 만났습니다. 대화 중에 그 목사님이 한국에서 군대를 군인 목사로 갔다 왔다 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군목으로 장기 복무할 생각 없으셨느냐를 물었습니다. 이유는 이제 군인들이 19년 6개월 20년 곧 군복무를 하면 연금이 나옵니다. 그렇게 20년 군복무를 하고 제대를 해도 40대 중반이에요. 군목 인원은 20대 중반에 목사 한 수를 주고 또 일찍 목사가 돼서 군대 가기 때문입니다. 40대 중반에 군대에서 나와도 20년 이상 또
일반 교회 부목사든 담임 목사든 할 수 있죠. 군목 가는 분들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제가 장기 복무 생각이 없었느냐 물었더니 이제 없었다고 답을 했습니다. 자기는 신학대학 대학생 때부터 장애인 선교에 헌신을 했기 때문에 군대 빨리 나와서 또 장애인 사역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 복무를 안 했대요. 곧 20대 초반에 인생을 장애인 선교에 헌신한 분입니다. 그리고 60세가 넘도록 하고 계셔요. 7, 8년 전에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사역단체에 장애인 자녀와 또 그 부모가 같이 와서 또 행사에 참여를 하죠. 한 부모가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목사님이 장애인 선교를 하는데 이유가 있을 거다. 목사로서 종교적 자아실현을 하든 또 그 사역을 통해 월급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든 장애인 선교를 해서 얻는 게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냐. 곧 우리가 고마워할 필요 없다. 그 목사님도 이 일에서 자기 만족이든 자기 보상이든 얻는 게 있으니까 하는 거다. 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 목사님은 장애인 선교 안 해도 됩니다. 저처럼 일반 교회 목회도 할 수 있는 분이고 또 전술한 대로 군목으로 군복무를 또 20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한국에서 이제 군인 목사하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그러니까 저처럼 일반 대학을 나오면 아예 군목은 기회가 안 주어집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신학교에 간, 신학대학에 간 사람만 기회가 주어지고 그것도 1학년 때, 19살 때 시험을 봐서 뽑습니다. 경쟁률 높아요. 이 강조점은 그 목사님이 목사로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서 장애인 사역에 헌신한 게 아닙니다. 20살 대학생 때 이미 장애인 선교에 헌신을 해서 60이 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을 둔 부모가 그 시설을 이용하고 프로그램 참여해서 하는 말이 그 목사님이 다 자기 유익이 있으니까 이런 사역하는 거 아니냐. 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부모는 자기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사람은 다 이기적이야. 세상은 다 이기적이야. 뭘 해도 희생이든 헌신이든 거기에 자기 유익이든 만족이든 보상이든 다 사람은 이기적 목적으로 뭘 하는 거야.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남이 뭘 해도 그렇게만 보이는 겁니다. 곧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희생하고 헌신해도 사람들은 오해하고 조롱합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주시면 저거 귀신 들려서 귀신 쫓는 거야. 이런 식으로 조롱하고 비방해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면 안식일 법을 어겼다고 정죄합니다.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면 비웃더라로 조롱을 해요. 바리새인들 문제 많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 자체가 삐딱하고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조롱과 회방, 비방, 대적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이라 정죄하십니다. 에덴 동산의 첫사람을 타락하게 한 짐승이 독사여서 그래요. 마귀가 뱀 모양으로 나타나죠. 독사의 자식이라는 결국 마귀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확대 적용하면 이 미국에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 많습니다. 문화, 예술, 종교, 영화, 방송, 교육 뭐 많은 예가 있지만 백악관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매년 백악관에서 이스터 부활절 행사를 합니다. 교회가 부활절에 이스터 에그 부활절 계란을 먹기도 하고 계란을 포장해서 아이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계란에 그림을 그리는 실천도 하고 계란 모양의 플라스틱 안에 사탕을 넣어서 그 계란 찾기 에그 헌팅을 하기도 합니다. 병아리가 딱딱한 계란 껍질을 깨고 나오듯이 예수님이 사망권세를 이기고 나오셨다를 이 교회가 그 계란으로 비유를 합니다. 백악관도 마찬가지이에요. 이스터에 이스터 에그를 사용한 행사를 합니다. 그 계란에 그림을 그리는 컨테스트를 백악관에서 합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Religious symbol, 종교적 상징은 그리면 안 돼요. 이스터, 부활절 자체가 기독교의 명절이죠. 다른 종교의 행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종교적 상징을 그리지 말라라는 것은 결국 십자가 예수님 교회 빈무덤
이런 기독교적 상징은 그리지 말라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예수님 이야기하지 말라, 사순절에 십자가 이야기하지 말라와 같은 차원입니다. 그게 40년째 백악관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활절에 예수님 빼고 할 거면 행사를 안 하면 되는데 행사는 또 합니다. 하면서 예수님 이야기는 하지 말라와 같아요. 그리고 올해가 특별한 것이 부활절이 3월 31일입니다. 부활절 날짜는 매년 바뀝니다. 춘분, 해와 낮 시간과 밤 시간이 같아지는 춘분 지난 후에 첫 번째 만월, 그 다음에 오는 주일을 매년 부활절로 지켜요. 부활절 날짜는 매년 바뀝니다. 그런데 올해는 3월 31일이에요. 근데 매년 3월 31일은 트랜스젠더 데이입니다. 성별을 바꾼 사람들의 날이에요. 올해 부활절과 트랜스젠더 데이가 같은 날이 됐습니다. 백악관에서는 뭘 더 강조하고 뭘 더 설명을 길게 했을까요? 트랜스젠더 데이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 싫고 기독교 싫고 성경이 말하는 거 싫다는 거죠. 그런 게 다 말로, 행사로, 행동으로, 강조점으로 드러납니다. 다 자기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요. 그렇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자기 안에 있는 거 감추지 않습니다. 싫으면 싫다고 말하고, 귀신 들렸다 말하고, 조롱하고, 또 비방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고 말하고 강조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누가 부활절에 왜 예수님 이야기를 하냐? 예수님 이야기하지 말라 그러면 우린 이렇게 답해야 됩니다. 왜 부활절에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안 되냐? 부활절이 예수님 부활하신 날 아니냐? 예수님 얘기해야 된다, 말해야 돼요. 전도는 결국 종교를 바꾸라는 우리의 말입니다. 전도하면 당연히 저항이 오죠. 왜 종교를 바꾸라고 말하냐? 그러면 왜 종교를 바꾸면 안 되냐?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당신 위에서 전도하는 거다, 내 사명이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무슨 말을 하든 어떻게 기승전결이 예수님으로 끝나고 예수님만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우리의 답은 이겁니다. 왜 그렇게 말하면 안 되냐? 예수님, 나는 증거하고 싶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새벽 기도로 하면 왜 꼭 새벽이냐? 하나님이 새벽 기도만 들으시냐? 집에서 저녁에 기도하는 건 안 들으시냐? 누가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 답은 이겁니다. 당신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봐라. 너무 좋아. 집중력 있게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귀하게 보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강조점은 내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세상 사람들, 백악관, 자기 안에 있는 것들 다 드러냅니다. 우리도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 믿자, 교회 다니자, 당신 위에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예수 믿는 거 너무 귀하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본문으로 하면 내가 샘이면 샘물을 내야 됩니다. 내가 무화과면 무화과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 없는 과실수나 물 없는 마른 샘이 되면 안 됩니다. 그 실천을 본문은 우리의 말, 언어, 입술로 적용합니다. 곧 말 한마디를 해도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소생케 하고 믿음 있는 말, 믿는 자다운 말을 하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말로 내 안에 있는 믿음, 신앙, 죄사함, 구원의 확신, 예수님의 사랑,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것들 드러내는 우리와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 드러내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고 예수님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도 입술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그 채워진 것들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이 있어 새벽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